자, 대단원 명은 화학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1강의 제목은 화학의 유용성으로 잡았습니다. 이 내용이 가장 먼저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앞으로 화원을 배워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왜 배워야지라는 의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변을 해줄 수 있는 내용을 가장 처음 부분에 배치를 시켜놨습니다. 자, 그래서 화학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동떨어진 학문이 아니라 인간 생활에 아주 밀접한 학문이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냐면 화학이 인간 생활에 어떠한 점에서 기여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인간 생활에 기여한 점 하니까 내용이 상당히 방대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요소들 이야기하면 나오는 것이 의식주가 되겠죠. 그래서 이 의식 각각의 의식 주 생활 속에서 화학이 어떻게 관여를 했는가, 혹은 어떠한 도움을 주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거기에다가 더해서 우리 인간 생활에 빠질 수 없는 요소가 이제 건강에 관련된 부분들이죠. 그래서 화학이 인간이 건강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줬는지 그 부분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을 크게 세 덩이로 나누어서 의식 주 생활 속에서의 화학에 관여한 점을 이야기하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선생님 생각에는 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먹지 못하면 인간이 죽잖아요. 그래서 이런 타이틀 한번 붙여주고 싶어요. 화학, 인류의 식량난을 해결하다. 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시대는 산업혁명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인류의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문제점이 식량 부족 현상이었습니다. 식량이 부족하면 많이 생산하면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농업 생산량의 증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럼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비료죠. 근데 비료가 중요한 것은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화학 발전 이전에도 비료는 있었어요. 천연 비료들 있잖아요. 하지만 천연 비료만으로는 필요한 식량을 확보하는데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면 천연 비료가 아니라면 떠올려야 될 것이 화학 비료죠. 인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화학 비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화학 비료들 중에서도 질소 성분이 포함된 비료가 반드시 필요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생각하기 이전에 화학적인 시각으로 접근해 본다면 뭐 식물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냥 잎을 하나 그려볼게요. 이 식물을 생산해내기 위해 에서는 이 식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 원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공급을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식물이 되었던 동물이 되었던 단백질이나 핵산은 필요합니다. 그 구성 원소들이 탄소, 수소, 산소, 질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광합성을 통해서 물이나 이산화탄소를 식물이 흡수를 합니다. 이 안에는 탄소, 수소, 산소 성분의 원소들이 다 포함되어서 흡수가 되어지는데 유독 흡수하기 어려운 물질들 중에 하나가 질소 원소입니다. 질소 성분은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식물체가 쉽게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 상태의 질소는 공기 중에 널려 있습니다. 공기의 약 70%가 질소라고 하죠. 하지만 통합과학 시간에도 공부를 했을 것 같은데 질소 분자는 삼중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 결합이 쉽게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즉, 얘네들이 많이 냈지만 쉽게 흡수할 수는 없어요. 이 형태가 흡수하기 어려운 형태입니다. 그러면 흡수할 수 있는 쉬운 형태로 바꿔줄 수 있는 뭔가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화학이 해냈다는 거죠. 그래서 질소, 공기 중에 있는 이 질소를 어떻게 하면 식물이 잘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비료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는 많은 학자들이 있었고, 그중에 이를 해결한 사람이 화학자 하버라는 사람이 이를 성공하죠. 그래서 질소가 포함된 비료의 원료가 될수 있는 암모니아의 합성을 성공합니다. 이게 1906년도입니다. 화학식은 아주 간단해요. 공기 중에 널려 있는 질소를 가지고 수소 기체와 반응을 시킵니다. 그래서 NH3 암모니아를 만들어내죠. 개수까지 만들어주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결국 이 질소의 형태를 바꿔주는 건데 이 화학 반응이 쉽게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조건이 아주 높은 온도, 고온, 그리고 아주 높은 압력, 그리고 철 성분이 포함된 촉매까지 있어야지만이 이 화학 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자, 어찌되었든 하버가 질소를 이용해서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데 성공을 했고, 이 화학 반응식은 화학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반응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이 화학 반응식은 암기를 해놓는 것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화학 반응식이 우리가 하버가 생각이 내고 실제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데 이제 보쉬라는 사람까지 도움을 주어서 이것을 하버 보쉬 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살펴보면 암모니아를 합성하게 됨으로써 질소 성분
성분이 포함된 비료의 원료를 만들어내고 화학 비료를 쉽게 사용하게 됨으로써 농업 생산량의 증가로 인류를 식량난으로부터 구원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반응식이 보통 이제 어떤 식으로 또 많이 쓰이냐면 선생님이 앞에 했던 영강에서 화학 반응식과 관련된 뭐 분자냐 아니면 화합물이냐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화학 반응식을 적어놓고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질소는 분자이면서 화합물이 아니고 원소죠. 수소 분자이면서 역시 원소입니다. 그리고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역시 분자이면서 얘는 원소가 아니라 화합물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낼 때 많이 인용되는 화학 반응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식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암모니아의 합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가적으로 식생활에서 화학이 관여한 점을 몇 가지를 더 제시하자면 농업 생산량을 역시 증가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제초제, 살충제, 농약이죠. 이 농약을 사용하는 것도 결국 농업 생산량의 증가와 관련된 것이고 화학이 발전함으로써 사용할 수 있었던 것들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식생활에서 하나만 더 꼽으라면 비닐의 사용입니다. 비닐하우스 떠올리면 되겠죠. 비닐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합성 고분자 물질입니다. 농업 생산량을 증대하는 데 있어서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재배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꾸며줄 수 있는 것도 화학이 이뤄낸 결과죠. 물론 이 비닐이나 플라스틱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시 이 물질들이 합성되었을 때는 엄청난 물질이었지만 현대 와서는 이제 부정적인 면에서 쓰레기 문제를 많이 야기하죠. 문제에 따라서는 긍정적인 역할과 부정적인 역할을 구분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비닐을 사용해서 농업 생산량을 증가하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고 현재 쓰레기 문제는 부정적인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식생활에서 기억해야 될 요소들 세 가지 꼽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